안녕하세요. 북니지입니다. 저는 알리로부터 하나로 약 18,000원 정도의 반짝이는 빌드 플레이트를 호기심에 구입해 보았습니다. 출력을 하면 출력 바닥면이 반짝거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실제 그런지, 빌드 플레이트는 쓸만한지를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제거하고 비닐을 벗기면 이렇게 한쪽은 반짝이고 한쪽은 PEI 텍스처 베드가 나옵니다. 반짝이 빌드 플레이트 위에는 비닐이 한 겹 더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거하고 나니 반짝이는 느낌이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이 녀석을 프린터에 올려놓고 보니 영롱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런 빌드 플레이트에는 바닥면이 외부로 돌출되는 형태의 모델링 출력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린터블즈로부터 박스 모델링 하나를 출력을 걸어줬는데요. 필라멘트 색상은 패턴이 가장 잘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검정색 PLA 필라멘트를 사용해 줬습니다. 출력이 완료되었을 때 보니 출력물은 아주 단단히 붙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스프링 시트여서 살짝 휘면 출력물이 쉽게 떨어집니다. 바닥면을 보았더니 역시나 빌드 플레이트에 있던 반짝이는 형태가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혹시 이렇게 되는 자세한 원리를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닥 부분과 잠금 장치도 출력해서 조립을 해줬습니다. 이 박스 모델링은 실링도 될 수 있게 TPU로 출력하는 모델링도 같이 있어서 출력해줬습니다. 출력이 완료되어 장착해줬는데 역시 뭔가 덮개가 반짝이니까 상자가 좀 더 특별해 보입니다. 실링까지 하고 나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실링이 잘 되면 물이 안 새나? 그래서 물을 붓고 덮개를 닫아 상자를 세워보았더니 네, 실링은 제대로 안 되네요. 혹시 사용한 실링륨 필라멘트가 85A짜리여선가 싶어서 95A로도 출력해 줘봤는데요. 역시 물이 새어 나오더군요. 실링이 새는 문제 말고는 이 모델링 참 괜찮습니다. 코멘트란에 링크 남겨놓으니 필요하신 분 다운받아 출력해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반짝이 빌드 플레이트는 한 가지 단점이 출력 직후에 보면 반짝이 표면이 상당히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런데 지문이 묻거나 그러면 그 부분의 반짝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완전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알콜로 닦아줬더니 지문 부분이 지워지면서 다시 반짝이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처음 출력하고 나서 빌드 플레이트로부터 떼어냈을 때보다는 빛이 좀 다소 죽더라고요. 아마도 반짝이게 보이게 만든 그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을 듯한데 약간 빛이 좀 죽으니까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착도 잘 되는 편이고 반대쪽에는 PI 텍스처 베드가 있어서 빌드 플레이트가 따로 없으신 분은 이 기회에 하나 장만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반짝이 빌드 플레이트에 대한 간단한 사용기 올려봅니다. 모두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북니지였습니다.